아, 그래. 우리 이거 좀 볼까요? 제가 어제 하기로 했던, 예.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글 맞아. 24년 상반기 총결산. 예, 지금 이제 2024년 7월달이 됐어요. 7월달이 됐으면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미 접어들었죠? 자, 이 상반기를 달궜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을 좀 긁어왔습니다. 벌써 시간 참 빠르죠? 네. 자, 이건 뭘까요? 학원에 귀가하던 청소년 잡아다가 성희롱을 누명 씌운 사건. 부모가 CCTV 증거 찾아서 경찰에게 찾아가자. 내가 그걸 왜 봐야 돼? 네 아들 가방에 옷까지 챙겨서 갈아입어가며 범행 일으킨 주도면밀한 범죄자임. 이거는 얼마 전에 있던 그건 아닌가? 이거 잘못 가져온 거 아니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그러면 엄청 1월 달에 있었던 거야? 형이 다뤘던 것 같은데 저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 기억 못 하겠어. 저게 내가 초반에 했었구나. 중독이 된 것 같아. 너무 많은 아니 근데 야, 이런 비스무리한 사건들 너무 많잖아, 여러분들. 내가 기억 못 할 수도 있지. 자, 다음. 트위치 한국 시장 완전 철수. 예. 여태 참 그 골마왔던 문제. 예.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입장.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이 절차들.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뭐 한국이 잘했다. 뭐 트위치가 잘했다. 한국이 못했다, 트위치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는 자리를 잡고 좀 이제 과도기가 지나서 안정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버튜버들 그리고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제 새로운 둥지를 찾아 회귀하기도 했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 오킹, 그래요. 지금, 뭐, 저, 병원에, 이렇게, 저, 그,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넘어가시죠. 예. 아, 왜냐면, 이게 뭔가, 그렇더라고. 이게 손가락 이렇게 굳는 게, 이게 다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사람 몸이 굳으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엄청 뭐 힘들고 그랬나 보더라고. 경직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된대. 그래가지고 왜 손 모양이 저러지 해서 봤는데 그런 걸 전에부터 알아왔다고 하더라고. 경직되면 손가락 이렇게 된다고. 뭐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그거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얘기들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이미지가 확 좋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더 그 낙차가 큰 거야. 에, 나락을 가도 원래 이미지가 그냥 그랬던 사람은 뭐 하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어우 그래도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 하고 밑바닥을 찍고 아예 그 미천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아무튼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수직낙하했지. 그치? 너무 수직낙하해버렸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쾌하게 이렇게 소비되기도 했어요. 그 뭐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내가 절대 악이야! 그렇게 소비되기도 했지. 근데 이제 전혀 유쾌함도 뭣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뭔가 보는 시선이 더 그렇게 좀 머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낙폭이 워낙 크니까 그 데미지도 상당하다라는 거지. 근데 뭐 그만큼 높이 날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무게감도 있었을 테고 또 그만큼 누리는 것도 많았겠지. 광고 한번 찍으면 몇 천만 원 우습게 그냥 가져가는 이 업계가 그런 업계인데, 그죠? 예. 뭐 아무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뭐 위너즈 그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깜방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뭐 이게 근데 이제는 사실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나중에 뭐 해명하려고 보니까 뭔가 너무 그러니까 세 대 맞을 거 나는 열 대 맞은 듯한 느낌도 좀 있어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다 해명하고 싶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하지 않더라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실은 저랬습니다. 누가 궁금해? 완전 누명 씌워진 게 아니라면 사실 그냥 뭐 세 대 맞을 거 다섯 대 쳐맞건 열 대 쳐맞건 그냥 그 세 대 쳐맞을 짓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원론적으로 따지자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나락이라는 것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멍청해지란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멍청해지는 게 때로는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날조를 하고 뭔가 그렇게 해놓는 게 내가 안 좋았던 이미지에 뭔가 하나 더 붙는 듯한 느낌이지. 여드름이 다섯 개 났는데 갑자기 여드름이 여섯 개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뭐 하나 더해질 뿐이야. 하나 더해지는 것 뿐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막 구구절절하게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는 사실 지인들한테만 하고 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결국은 사람들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거든. 아무튼, 뭐, 지금 뭐 정신병원 가셨다 그러는데, 잘 뭐, 쾌차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KC 인증. 이거는 정말 그 규제의 민족. 뭐만 했다 하면은 그냥 싹 다 규제 때려버리고 막아버리고 저 이때 정말 열받았었어요. 이때 정말 방송에서는 해서는 안 될, 예. 그 통수권자? 최고 존엄? 나라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윤두창이라 그랬죠, 그때. 예. 개두창, 윤두창, 씹두창 이러면서 별의별 욕을 다 했어요. 윤씨 가문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저 굉장히 좀 거센 날선 비난과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도 그럴만 했던 게 KC 인증 자체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되게 공신력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수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중국화가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뭐만 했다 하면 그냥 규제를 막 때려버리니까, 좀, 그쵸? 예. 그때도 뭐 비유를 했지만은 뭐 전자제품이건 뭐건 그냥 요거 하나에 어차피 한국에서 쓰는 거 다 택갈이거든. 이거 하나에 한국에서 네이버 페이 쇼핑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에 10만 원이야. 근데 알리로 들어가갖고 보면은 똑같은 건데 결국 택만 갈아가 낀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 많은 것들이 이게 뭐 옷도 그렇고 진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왔어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보따리상이야. 많이 중국에서 떼어갖고 다 택갈이 해갖고 자기들이 마치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엄청난 그 이득을 편취를 취하는 그런 구조, 그런 유통의 구조, 그런 판매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좀 더 스마트하게 소비를 한다는 거지.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 내 자유라는 거야. 알리에서 사건, 테무에서 사건, 어디서 사건. 예? 똑같은 제품인데 택만 갈아 낀 건데. 그래서 8만 원이 올라가고 뭐 10만 원이 올라가요. 말이나 되냐고.
그거로 돈을 엄청나게 해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런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 직구 규제를 시켜버리면은 사실상 예, 그러니까 돈 졸라 비싸게 주고 그냥 그들만 배불리 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는 얘기지. 애기 장난감 하나를 사더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그냥 진짜 직구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 어, 야, 그거 뭐 다 중국 배불려 주는 일 아니야? 어, 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걸 써야지 자꾸 중국에서 뭐 인증도 입 제대로 어 안 돼 있는 그런 어 저가형 어 그딴 것만 갖다 사서 쓰고, 야, 그 뭐 발암물질이 되잖아. 어, 뭐 몸에 안 좋대잖아. 그리고 유통 구조가 좀 이상해가지고 가끔씩 막 물건이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 아주 극소수의 일을 가지고 언론에서 떠들어요. 테무에서 물건 시키면은 못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주 한 뭐 1,000명 아니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난 여지껏 5년 이상 알리 쓰면서 한 번도 뭐 물건이 안 왔다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아무튼 내가 너무 맹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그만큼 써보다 보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같은 물건을 알리에서 딱 보는 게 그게 이제 습관화돼 버렸어. 뭔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마우스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마우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메이커가 다 있고 뭔가 그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이 제품을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최저가로 해가지고 뭐 별 커머즈 싹 다 거쳐가지고 통합적으로 검색해가지고 제일 싸게 내놓은 거 요거랑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알리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세상에 28,000원이 더 싸. 같은 제품인데. 그렇게 편취를 취하고 해왔다는 거지. 화가 난다 이거야. 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아이, 아싸리 막 5,000원, 8,000원 차이 나면 나도 쓰고 싶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짭은 애초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 이거 자체가 뭐 10만원인데 어, 알리에서 이거 막 15,000원에 팔아. 그건 짭이지. 그 정도도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멍청한 새끼야. 씨발, 이 중국 애들이 무슨 연금술하니? 어? 이 안에 들어가는 최첨단 어떤 그런 부품들이 다 있고 그런 기술력이 다 집합이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15,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어? 15,000원에 파네? 이러고 사니? 그거는 그냥 한국 제품 써. 그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갖고 그냥 갖다 사다 써라. 짭이랑 찐이랑 그거 구분 못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나는 좀 지능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되는 스마트함 아니야? 어? 10만원짜리 8,000원에 파면 그걸 믿냐? 난 그거 아니라고 봐.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10만원짜리를 7만원에 파는데 짭이면 그냥 너는 찐 써. 그냥 다 인증되고 다 그걸 써. 그냥 너는 그냥 말할 가치가 없어. 어? 그냥 그거 써. 그 판매자가 올해도 판매하겠다. 어? 너만 노리고 팔겠냐? 누구 한 명 걸려라 해가지고 7만원 벌려고 그거 올려놓고 그렇게 하겠냐? 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냥 넌 당해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말 길어지기 말이야. 32사단 수류탄 폭발 사고?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올해 최근에 있었어. 몰랐어. 한 달 좀 넘었어. 내가 다뤘어? 네. 아, 하도 많은 이슈로 다루다 보니까 해마가 고장 났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12사단 중대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고. 이거는 현재도 지금 뭐 저 처벌 수위를 놓고 이제 진행 중이니까. 아무튼 좀 사이다 엔딩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21사단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 군대 관련된 것들 좀 많이 모아져 있네. 동탄 화성경찰서 사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 똥테러. 예, 오물풍선. 좀 잠잠해졌어요. 예. 북한의 똥테러를 남긴 북한에서 똥테러를 그 배그 뉘진스럽다. 에? 그리고 르노 보르노 사태. 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 카리나 연애? 이런 연애 소식 이런 건 없고 그냥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짜집기 된 상반기 총결산인데 좀 아쉽네. 더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게. 2024 상반기 이슈. 분명히 누군가 정리를 해놨을 텐데 말이야. 그냥 하반기에 보자. 그냥 1년 자체를 이렇게 그 올 한 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다 정리된 거 그게 나오면은 그때 보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건 별로 없나 봐. 코트 풀 영상 채널 동영상 딱 누르면 나와요. 정리되면. 맞아, 그건 맞아. 그냥 코트 풀 영상 채널을 보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 이슈. 맞아 맞아. 우리 채널을 보면 되지. 예. 그래, 썸네일만으로도 알 수 있겠다, 야. 저 강영욱 씨 것도 있었고. 야, 진짜 많았구나. 탈덕수 영소, 유튜버 진자림, 탕으루, 오그라유나, UFO 어그로, 윤루카스, 스피또 당첨돼가지고 이제 뭐 돈 쓰는 거 다 인증하고 그랬던 사람. 승리가 꼴값 떨었던 거. 장사의 신 은현장. 이거 진짜 컸지. 유튜브 내에서는 진짜 큰 사건이었어. 장사의 신 있었지. 주호민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아이돌 그룹 김지웅. 영상 팬사인회 하는데 거기서 욕한 것 때문에. 그리고 버스 내 음식물 반입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사분이랑 차 세우고 기싸움 했던 그 승객, 민폐. 그리고 OTT. 정말 많네요. 정준영 또 출소한 거. BBC에서 다룬 거. 뭐 그리고 파묘.
장사해진 유튜브 접어버린 거. 카리나 열애설. 비트코인 열풍. 전국노래자랑 광탈사건. 미노이. 야, 미노이도 있었네. 미노이도 있었어, 미노이도. 푸바오. 푸바오. 그니까 이것만 봐도 되네, 진짜로. 야, 이거 썸네일 지린다. 물가 실하냐, 이거. 표정 보소. 이 썸네일 지린다 이거. 그리고 안산 사건. 안산 양궁 선수 안산 매국노 발언. 이것도 굉장히 좀 열받은 일이었지. 야, 근데 진짜 뭔가 남녀 갈등은 항시 올라온다. 항시 올라와. 김새론 인스타 올라온 거. 꿈맨 알랭꼬. 아, 이것도 진짜 엄청 떠들썩했었지. 꿈맨 알랭꼬. 맞아, 김호중도 있었고. 그 이 싸가지 없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얘도 저기 징역 말고 뭐였지? 집행유예. 초범이라는 점, 어리다는 점, 스윗한 판사분께서 사람 인생 한 명을 갖다가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조질 뻔했는데 스윗한 또 판사분께서 또 집행유예로 예.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조규성. 그리고 류준열 한소희. 예. 야, 진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그 소래포구? 소래포구 민심 나락 사건. 그리고 배우 송하윤 학폭 논란. 이것도 겁나 컸지. 그 황정음 이혼 플러스 헛저격 해서 일반인분 피해보게 만든 거.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푸바오. 예. 네. 그리고 광장시장 그 바가지 논란. 그리고 피식대학. 피식대학. 르세라핌 코첼라. 고영욱 SNS로 이상민 저격 발언.
그리고 이 미친놈, 저 이슬람 사원에서, 저 인천에다가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했던 이 새끼. 범죄도시 포, 천만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미니진 방시혁. 유재환 작곡사기 폭로. 거기에 이제 한국 축구 그 저 정몽규. 아직도 안 나갔지? 대단해. 김민재 조금 저 폼 안 좋아져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맨스티어 힙합계 소식. 그리고 조똘TV 법원 앞에서 칼부림으로 인해서 살해당했던. 김호중. 그리고 아이쇼 스피드 직구 규제. 강영욱 논란. 이 저 JTBC 사건 반장에서 아직도 사과 안 했죠. 그리고 저 음바페 레알 이적 소식. 밀양 사건. 예, 사적 제재 논란.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또 이렇게 보니까 최근 들어 풀영상 채널 조회수가 많이 늘었네요. 최근 들어 좀 많이 늘었어. 보니까 영상 개당 이제 뭐 거의 만 가까이 찍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확실한 건 진짜 먹방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 네. 그래요. 야, 이게 6개월치의 그 분량을 살펴봤는데, 열심히 해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했던 방송들이 뭐, 크게 감흥이 없어도,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이게 결국은, 예, 어떤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뭐 보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상반기 그거보다 그랬죠? 예, 네, 상반기 보다가. 나중에 이제 아예 1년치를 갖다가 엑셀로 딱 정리해가지고 좀 보고 싶다. 이슈 엑셀을 하는 거지. 자, 한국 치킨이 맛없는 이유? 이 아저씨는 뭔가 그 이렇게 남들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해야 그 힙 그 좀 늦음악한 나이에 그게 찾아온 것 같아. 황교익 아저씨. 예. 네.
힙스터 기질이 너무 다분해서 힙스터가 힙스터가 돼버렸어. 뭐 한국의 치킨이 뭐가 맛이 없어. 치킨 좋아하는 흑인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치킨 먹으면 환장하는데. 흑인 치킨 리액션 영상만 해도 몇 갠데. 봐봐. 이렇게 좋아하는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 말고 있었는데 막 치킨 한 입 먹고 막 이 지랄 존나 막 몸 비틀 몸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그거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개웃긴데 그거. 햄버거 아니에요? 햄버거인가 그거? 그 흙이 막 손가락 졸라 빨면서 막 대엄 막 이 지랄 하는 거 개웃긴데 그거. 아니 그 사람 시리즈가 있나 봐. 아, 그 사람 리액션 개 좋아. 아무튼 황교익 아저씨 맛 칼럼니스트래. 한국의 치킨은 맛이 없어요. 치킨이라는 것은 닭 요리잖아요. 닭이 맛있어야 치킨도 맛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닭을 너무 어릴 때 잡아요. 30일 정도 만에 잡거든요. 중병아리 정도. 웬만큼 키워야 닭의 살에서 고기의 향이 나오는데 튀김옷 다 떼고 양념 다 떼고 살만 발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닭고기의 향이 없어요. 백지같이 비어있는 거죠. 묘하게 또 약간의 설득력이 좀 있는 게, 근데 그렇게 먹을 거면은 닭백숙을 먹겠죠. 살코기 향을 즐기려면 치킨 옷에, 아니 치킨을 논하고자 하면은 치킨을 얘기를 해야지. 왜 치킨 옷, 튀김옷, 거기에 발라진 양념, 그리고 닭에 미리 간이 되어 있는 이 염지, 이런 걸 왜 다 빼놓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 아니 김밥을 얘기할 때 김밥이 맛있으면, 아니, 한국의 김밥은 맛이 없어요. 진정한 김밥의 맛은 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개소리야. 다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만들어진 게 중요한 거지. 완제품을 갖다가 먹는 건데 누가 치킨 옷 다 떼고 그러고 나서 닭을 갖다가 새하얗게 물에다 씻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 맛이 없는데 육향이 느껴지질 않아. 누가 이렇게 먹어. 이 아저씨 너무 꼬인 것 같아. 그지 않아? 아, 이 정도면 병이야. 아니 남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이 안 되잖아. 논제 자체가 살만 발라서 한번 드셔보세요라 그러잖아. 치킨을 논할 때는 치킨 자체를 가지고 먹는 걸 얘기를 해야지. 누가 김밥이 맛없다고 해서 밥알만 딱 골라갖고 밥알만 먹어보고 아 이 쌀은 고시가리를 쓰지 않아가지고 김밥에 밥에 찰기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럴까요, 이 아저씨는?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아직 키우지도 못한 닭을 잡냐면, A4 용지 하나에 겨우 닭 한 마리 들어갈 정도다. 이렇게 집단으로, 밀식 사육을 하게 되면 닭들이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닭들이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질병 감염 위험도도 높죠. 그래서 어릴 때 빨리 잡는 겁니다. 큰 닭이든 작은 닭이든 그냥 한 마리거든요. 크게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작은 닭을 빨리 잡아도 똑같이 한 마리.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준다고요? 작은 닭 두 마리 주면 뭐 닭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니까 닭이 맛없고 치킨이 맛이 없다는 건데 왜 나한텐 치킨이 맛있는가? 추릅.
인간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를 원해요. 지금 야 영상을 보자. 좀 열받는다. 아 뭔가 이게 지금 캡처된 걸로 보니까 좀 감질나네. 황교익 치킨. 한국 치킨은 맛이 없어요. 제가 맛있지 못한 땅을 많이 주고 이 음식이 나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소나 돼지 찍는 거 편안하게 안정적이기를 원해요. 지금 나한테 많이 주어진 이 음식이 나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소나 돼지에 비해서 닭이 우리한테 많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맛있는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치킨에서 생각해보세요. 닭 빼버립시다. 다 빼고 튀김옷하고 양념 발려져 있는 거 그 안에 닭을 넣지 않고 다른 거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무도 넣어보고 고구마도 넣어보고 다 맛있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치킨에서 주재료인 닭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튀김옷과 양념을 치킨공화국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써도 돼요. 양념공화국, 양념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바꿉시다. 내가 봐서 JTBC에서 노린 것 같은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90년대에 이 사람이 나왔다면 적당히 언론들이 띄워주면서 진짜 개꿀 빨았을 텐데 적당히 그럴듯한 발언으로 대중들에게 전문가 취급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영상보다 옆에 연관 영상으로 뜨는 알고리즘이 뿌려준 지혜은 하이라이트가 더 유익하다. 지혜은 너무 귀엽다. 배우, 네 배우님 같으세요. 네, 네. 너무 멋있으세요. 수트 핏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트핏 장난 아니야. 진짜. 광주 이정현 감독님과 아 치워. 황교익 치워라 앞으로 랄프야. 예예. 야 저거 혹시 그 실베겔에서 퍼왔냐? 네, 형이 그런 반응 보이라고 퍼온 거예요. 아 열받으라고? 네. 야 저거 갖고 와봐봐. 저 실베겔 원글 줘봐봐. 네. 실베겔에 있는 댓글 한번 볼까? 어우 벌써부터 그냥 무서운데? 거기는 빠꾸 없는 곳이거든. 성역이 없고. 줘봐봐. 어 내가 다 무서운데? 어. 아닌가? 모두가 욕하면 또 그게 싫으니까 맞는 말인데? 저 사람 똑똑한데? 이러면서 억바하려나? 이 비추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 비추가 개같이 많아? 네.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구만. 1대 4 정도로. 자 댓글 많이 달린 순으로 볼게요. 역시 역시 가성비가 좋은 황교익 말이 맞아 하면서 틀린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지. 젖가시여 젖을까 타이란 와 댓글 장치 열린 거 보자. 근데 튀김옷 빼면 맛없는 거 맞긴 해. 그럼 양념 다 빼고 살 자체가 맛있는 닭요리가 뭐가 있음? 백숙만 해먹어도 닭살 육향에 소금 찍어서 먹는 건데 거지라서 백숙도 안 먹어봤냐? 백숙도 수프 맛이지? 닭은 무맛인데? 치킨에 튀김옷을 빼면 아예 간이랑 양념 없이 익힌 생고기만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백숙이랑 비교하냐?
난 이런 새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치킨이 닭고기랑 튀김이 합쳐진 음식인데 왜 닭고기만 딸랑 빼서 평가를 함? 그럴 거면 그냥 통닭을 처먹으면 되는 거 아님? 마치 회 초장 극혐충 보는 듯한 느낌. 황교익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황교익이라는 사람은 돈가스도 빵가루 벗기고 고기만 먹어봐라 할 사람임. 한국의 김치는 맛이 없어요. 김치 겉에 있는 이 양념들 싹 다 벗겨서 배추만 먹어보세요. 예, 맛이 있던가요? 이런 거야 그냥. 배추가 별로거든요. 절해놓고 파로닭 쓰는 시골 치킨집 가서 맛있다고 극찬함. 아니 우리가 근데 사실 닭가슴살에서 막 육향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 이미 어느 정도의 육향은 다 들어있어. 그리고 닭은 닭의 정말 맛있는 그 향은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야. 어? 지방층이랑 살코기랑 적절하게 이렇게 딱 그 붙어 있는 그런 닭고기 같은 그 닭다리 같은 부위들? 그 닭 기름 자체에서 오는 그런 고소함과 이런 게 사실 큰 어떤 장점으로 다가오는 거지. 뭐 이 닭고기에서 대단한 육향을 느끼려고 치킨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황교익 아저씨. 아무리 6년 전, 7년 전 영상이라지만 진짜 말을 왜 저렇게 밉게 할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마칼럼니스트야? 한국의 치킨은 세계적인 치킨인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 아, 이 세계적인 치킨 맞아. KFC가 세계적인 거, 아니, 막, 근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야. KFC는 예전부터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잖아. 우리나라 뭐 솔직히, 뭐 치킨 문화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잖아. 그냥 옛날에 양념 통닭이라 그랬지. 그냥 아주 기본적인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양념 찌끄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였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 제대로 된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지는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아, 난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봐. 국뽕 적당히 좀 이러는데. 그런가? 내가 너무 외국 치킨을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가? 아무튼 난 내 입맛에는 한국 치킨이 최고라고 생각해. 베트남 치킨? 맛있긴 한데 그렇게 막 특색을 느끼진 않았어. 그 닭고기 수프만 먹었지. 01년생인 그는 뭐야? 근데 너무 사진 너무 그 보정 느낌 나는데 얼굴이?
부자연스러운데 뭔가? 01년생이라고? 뭔가 남상이다 남상. 어 잘생겼다. 우와. 손흥민 조기 축구 드리블? 애들 리액션 봐라. 모델 하려고 태어난 09년생 여중생 모델. 아, 09년생 여중생 모델. 엥엥. 오, 진짜 키가 크네. 시청력 급발진은 페달 5인입니다. 증거 확실? 축으로부터 계속 달립니다. 속도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들어왔어야 할 뒤쪽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왼쪽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가드레일 등에 부딪혀 왼쪽이 붕 뜬 차량은 계속 앞으로 달려갔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볼 때 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질 않아서 전혀 밟지 않았다. 속도는 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급발진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든지 밟았는데도 안 들어온 거 아니냐. 브레이크 등이 고장날 수도 있지 않느냐. 왼쪽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어, 그러네. 브레이크 등이 아예 안 들어왔어. 부딪힌 순간 초반 부분과 날아가며 도중 후반에 가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깜빡입니다. 1초 뒤 깜빡 또 들어옵니다. 그럼 무엇이냐? 전방의 사고 충격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앞으로 탁 하고 밀리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코너길에서 연석을 탁 밟으면서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살짝 밟혔던 그 브레이크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그 브레이크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온 것이다. 부딪힐 때 깜빡하는 거는 야 그러면 급발진이 아니란 얘기네. 다른 사고들, 급발진을 주장하는 그런 사고들에서도 사고 직후 브레이크 등이 깜빡하고 들어옵니다. 즉 브레이크 등은 고장 나질 않는 거죠. 급발진 사고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은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등이 같이 고장 나진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힐지언정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브레이크 등과 브레이크에는 연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정도 반짝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면 충돌을 딱 하면 그럼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관성으로 탁 튕기면서 0.1초 정도 반짝합니다. 근데 반짝했는 보면요.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밀고 가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한참을 계속 가속만 합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가속이 멈추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야. 금발진 주장하는 분은 여러 있었지만 그분의 발이 정말 동영상으로 생생 내 이제야 본 주제가 나오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사고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급발진 주장사고에서는 처음으로 페달 영상이 공개된 자리였는데요. 급발진 주장하는 분은 여러 있었지만 그분의 발이 정말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찍혀있는 영상은 이날 공개된 게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카메라를 발에서 붙이는 나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굉장히 귀한데 어쨌든 그 영상을 이날 회의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영상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경찰에 문의해도 경찰에서도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이 본인하고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괜찮대. 본인은 영상 줘도 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슬라이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내용 보면요, 작년에 급발진 기상 한창 불타오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사로도 짧게나마 소개되기도 했어요. 이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작년 11월 12일에 이태원동에 주택가를 달리던 아이오닉6가 갑자기 담벼락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담벼락을 들이받고서 이분이 하신 말씀, 급발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고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이 기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냐? 만 65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66세. 그러니까 아직 팔팔한 나이에요. 뭐 청년이죠, 청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부터는 노인 운전자로 분류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지금 65세부터 이런 식으로 사고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운전자인 겁니다. 이 기분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아이오닉6 택시 운전사분인데요. 애초에 이분은 원래부터 급발진을 우려했습니다. 사고 나기 얼마 전에 블랙박스를 장착했어요. 블랙박스 장착했는데 이 블랙박스는 앞쪽, 뒤쪽 보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차 바깥에서 또 뒤쪽, 그래서 360도 외관을 다 비춰주는 블랙박스, 그리고 택시니까 실내를 비춰주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페달을 비춰주는 페달 블랙박스까지 장착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기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갑자기 언덕에서 차가 안 나가는 걸로 느껴졌 다고 해요.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확 튀어나가더라.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계속 밟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고 페달이 완전 먹통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이 와서 이 사건 현장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파일을 그대로 경찰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택시기사님하고 함께 그 영상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걸 캡처한 게 바로 PPT 파일에 있는 요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재구성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분은 우회전을 합니다. 여기가 약간 언덕이에요.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고 한 지점이 여기에요. 그럼 30m를 갑자기 차가 우왕 나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30m를 나가는 동안 3초가 걸렸어요. 3초 동안 이분은 페달을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이렇게 6번을 끝까지 밟았다 뗐다 급박하게 밟습니다. 3초 동안에 6번, 그러니까 거의 0.5초 만에 한 번씩 쿵쿵쿵쿵을 밟은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밟은 거죠. 그러고서 속도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고 생각됐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하냐,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부터는 페달을 떼질 못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밟습니다. 이 거리는 총 119m, 시간으로는 7.9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분은 페달을 옮겨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페달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속 페달이에요. 가속 페달을 6번 동안 밟았다 뗐다를 계속 반복했고요. 그러고 나서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쭉 가는 겁니다. 7.9초를.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택시운전 기사님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차가 이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차가 이상했다는 걸. 차가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했더니 아, 내가 그때 브레이크를 못 밟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여쭤봤더니 브레이크로 옮겨 밟아야 되는데 내가 밟지 못하더라, 이렇게 약간 제3자가 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해, 브레이크 못 밟은 거 인정을 해. 근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걸 자기도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운전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이없이 운전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사고를 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급발진 주장사고를 일으키고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 설치하는 업체에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급발진 블랙박스를 설치해놓고 이걸 어떻게 보는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서 이 설치업체에 와서 이 영상을 보자고 했는데 이 설치업체에서 이걸 보여드렸더니 아 내가 밟은 게 브레이크가 아니었네 하고서 에이 안 되겠네 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죠. 가속페달 오조작 관련한 휴먼 에러 같은 거 있을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있습니다. 현실에 있고 실제로 영상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에러 잠깐 있는 거 인정. 근데 한 번 실수는 하지 차가 튀어나갔는데 그렇게 노련한 사람이 어떻게 옮겨갈지 못할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라고 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딱 밟았다가 튀어나가면 어? 아니었구나 라고 옮겨 밟을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가속페달을 밟고 차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고 당황하게 되면 노련한 택시 운전사도 절대 이 페달에서 발을 쉽게 뗄 수가 없어요. 페달 오인은 아주 짧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머릿속에서 급발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차가 튀어나갔을 때 급발진이 일어났구나 라고 믿고 페달 오인을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저께 그 얘기했잖아. 야, 맞네. 그러면은 진짜 늙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네.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택시. 차를 돌리려고 방향을 꺾어 후진하다 뒤에 있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뻗어 운전자를 불러보지만 택시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바꿔 응급실 외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벽을 받고 튕겨져 나온 택시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와. 그대로 덮쳤습니다. 가까스로 충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점등이 되던 브레이크 등이 사람을 향해 돌진할 땐 점등되지 않았음. 페달 오인. 백발의 노인 택시 기사는 급발진 주장을 또 하고 있음. 하지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가 사람들을 충격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고 택시에 대한 나 생각 바뀌었어. 이거 저기 나이 많은 사람들 65세는 말소 시키고 다시 따라. 그게 맞는 것 같다. 와 이렇게 영상 분석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진짜 이게 발 블랙박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네. 마치 그 당시 또 운전을 했던 게 자기 자신이지만 제3자가 했던 것처럼 아 내가 그때는 왜 그랬었는지 몰라요. 뭐야? 누가 접신했어? 이거는 진짜 그 65세부터는 다시 따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뻔뻔하게 급발진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는 경우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 억울한 거야. 나는 분명히 밟았다고 느끼는데. 아 모르겠다. 난 이제 편견이 한꺼풀 더 씌어졌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 나이가 몇이야? 근데 나이가 막 60세 넘어 막 그래. 그러면은 솔직히 안 믿길 것 같아. 내 착각이야.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들은 좀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사람이 9명이 죽었어요. 예. 이거는 운전 경력이랑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지? 아무리 뭐 택시 운전을 몇 년을 했고 뭐 버스 기사를 몇 년을 했고 뭐 그런 배경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해준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결국은 매일같이 밥벌이로 운전을 한다 그래도 그게 운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는 일어난다는 거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수에 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노인들이. 노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 이러이러한 통계가 있다. 받아들여야 된다. 감각이 무뎌지는 거, 기억력이 줄어드는 거. 반납을 하는 게 맞다고 봐. 반납하고 새로 따는 게 따더라도 새로 따야지. 나 생각 바꿨어. 원래 그 차별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저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이제 와서 저 분석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잘못됐네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니까 노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좀 짧게 마칠게요. 짧게 마치고 이따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남은 거 먹었어. 남한산성 가서 닭백숙 먹을게요. 기가 막힌 닭백숙에다가 후식으로 나오는 닭백숙 그 꾸덕한 닭백숙 그 국물에다가 누룽지 그냥 푹 담가가지고 그냥 국자로 그냥 팍 휘휘 저어갖고 그냥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닭백숙 그냥 그 후식 탁 그릇에 옮겨 담아갖고 김치 딱 얹어가지고 진짜 고추 장아찌랑 해갖고 먹어야겠다. 이따 남한산성에서 뵐게요. 2시에 킵니다. 갈게요. 간다이!